안녕하세요, 이만숙입니다. 자, 오늘 미생물 이야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세상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뱃속에 이 지구보다도 더 많은 생명체가 여기서 저거 나름대로 세상을 만들고 만들어서 살고 있다고 여섯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가지 동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영향을 여러 가지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죠. 자, 오늘 일곱 번째 이야기는 자, 이 미생물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자, 이제 오늘 이제 그 이야기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 미생물들은 그걸 알아듣습니다. 신기하죠? 예. 자, 제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이제 이 긍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를 하루에 끝없이 하고 있어요. 끝없이. 예. 근데 그걸 남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한테 말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남한테 한마디 할 때 자기 스스로한테 한 10마디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없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나는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러다가 잘못될 거야, 뭐 어쩔게요. 끝없이 자기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 나 할 수 있어, 나 잘할 거야, 나 잘될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 한마디를 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 10배 정도는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그 힘이 어느 쪽이 더 셀까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6배 더 세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이제 계속 진화하는 과정에서 긍정보다는 부정에 이 인간의 뇌는 더 민감합니다. 그냥 뭐 뽀시락 소리 나면 이거 혹시나 내 잡아 몰라오는 사자 아닐까, 짐승 아닐까 이래가지고 그런 소리 이제 그런데 더 민감하죠. 아기 여러분들 아기가 이제 이렇게 뜨거운 걸 잡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애한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겁을 줍니다. 잡기도 전에 어벼 하면서 이제 애를 겁을 주죠. 그럼 애는 이제 그게 아기가 이제 머릿속에 계속 이제 박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엄마가 어벼 해도 그냥 잡으려다가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진화 과정에서 부정적인 이야기에 훨씬 더 민감하도록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긍정적인 이야기 한마디 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에게 가만히 여러분들이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한테 부정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를. 그러면 그걸 할 때 그 10마디를 만약 했다 그러면 그거의 반응은 거의 그 6배니까 사실은 60배가 되는 거죠. 10번을 했다 그러면 6배니까 60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상세를 하려고 그러면 긍정적인 말을 60배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긍정적인 이야기만 여러분들이 해도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커버하기가 바쁘죠. 예. 부정이 자꾸 올라오니까 긍정을 더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도 그게 제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운동할 때 이제 귀에 딱 이렇게 뭐 꽂고 이렇게 제가 제 목소리로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해놓고 이제 그걸 계속 들어요.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운동 한번 하고 나면 뭐 수백 번을 듣는 거죠. 그렇게 들으면 저도 모르게 이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 그걸 하는데 그건 다음번에 한 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자기가 자기한테 마음속으로 막 되뇌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미생물이 그 말을 다 알아듣고 기운이 쫙 빠집니다. 왜 주인님이 지금 기분이 나쁘고 아주 뭐 안 된다 이러니까 안에 있는 미생물이 조그마한 이 미생물들이 어떻게 기운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운이 없으면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도 키가 폭 주고 있죠. 여러분이 신이 나면 그 강아지도 뽀짝뽀짝 뜁니다. 예.
그래서 이 미생물들도 여러분의 그 말, 부정적인 말들을 다 알아듣고 귀가 폭 죽습니다. 그러면 걔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는 발효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우리 인체가 이제 그 소화 효소들이 다 100% 소화하는 게 아니고 남은 찌끄레기들은 이 미생물들이 저거가 알아서 이렇게 좀 청소를 해줘요. 저것도 먹고. 뭐 떡국물이 좀 떨어져야지 자기들도 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 좀 먹으면서 그걸 다 분해해주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 이러는데, 물론 이제 미생물들이 뭐 쓰는 언어가 뭐 영어라든지 뭐 독일어라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도 아니고 또 그 애들이 뭐 라틴어를 쓰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미생물들은 인간들처럼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 이러는데, 자, 옛날에 제가 그 첫 때 영상 만들 때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페로몬이라고 그러네요. 페로몬. 이제 그 저 향기죠. 특유의 그 향기입니다. 이제 사람마다 특유의 그 몸체취가 있는 것처럼 이 미생물들도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의사를 전달할 때는 이제 그 페로몬, 이제 특유의 그 그걸 가지고 향을 가지고 이제 지금 야 억수로 먹을 게 많이 들어왔어 이러면 쫙 그걸 이제 앞에 있는 미생물이 그걸 알아내면 이제 그 페로몬을 뽑습니다. 쭉 뽑아내면 이제 뒤에 있는 미생물들이 먹을 게 왔어 해가지고 쫘르르 이렇게 쫓아오는 이제 그런 형태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러면 이제 이 미생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부정적인 이제 기가 푹 죽어가지고 페로몬을 뽑을 때 우리가 이제 그저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나 아니면 뭐 마음이 아주 상했다든지 이러면 이제 몸에서 이제 막 또 이상한 냄새 같은 거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물론 안 씻어가지고 나는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입니다만은. 그것처럼 이제 기분이 좋고 막 활력이 있고 이러면 몸에서 이제 좀 이렇게 건강한 냄새 이런 게 납니다. 그러니까 아니 냄새가 무슨 놈 건강한 게 있냐 그러는데 제가 어디서 책에서 하도 뭐 이 책 저 책 많이 보다 보니까 근데 어떤 책에서 실험을 하는 걸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뭐 외국 대학인데 거기서 이제 그 남자 여자 친구들 이제 서른 상 그러니까 둘이는 친구예요. 예, 둘이 친구인데 이제 서른 상을 그러니까 서른 상이가 60명이죠. 서른 상을 이렇게 딱 그저 실험 대상으로 이제 그걸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자들 30명은 이제 교실에 있는 거예요. 교실에 있고 남자들 30명은 이제 운동장을 이제 10바퀴를 이제 뛰게 한 겁니다. 이 10바퀴를 뛰다 보니까 몸에서 땀내가 나잖아요. 땀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옷을 이제 벗는 거죠. 그리고 그 옷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누구 옷이고 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옷을 이제 이 자기 여자친구 그한테 이렇게 이제 네 남자친구의 옷을 찾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중에서 87%가 다 찾아냈답니다. 그러니까 서른 개 옷 중에서 옷에 이름이 적히고 이런 게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남자의 그 체취 몸에서 나는 그 냄새 그거를 다 찾아 87%가 찾아냈답니다. 13%는 못 찾아냈는데 걔들은 조만간에 이제 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간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생물은 그걸로 저거는 이제 의사소통을 하니까 막 당연히 이제 그런 능력이 이제 더 뛰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들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의사를 전달을 하고 있고 인간이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 낙담하는 이야기, 기운 빠지는 이야기 이런 걸 여러분 마음속으로 계속 서로 대이다 보면 이 미생물들이 다 알아듣고 주인님하고 똑같이 기운이 퍽 빠져가지고 이제 기운 빠지는 이제 페로몬을 옆으로 쭉 뿜어냅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다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미생물들이.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앞에 아무리 맛있는 밥이 있어도 밥이 넘어갑니까? 예, 먹어집니까? 먹어봤자 소화가 되겠어요?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기운이 없는데. 예, 그래서 절대 이제 여러분들이 발효 음식을 먹을 때 특히 발효할 때도 그렇지만 발효 음식을 먹을 때는 조금 이제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 부정적인 이야기는 자제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6배나 더 많이 해도 겨우 쌤쌤이 됩니다.
겨우. 근데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는 뭐 조금만 해도 그 위력이 6배 정도로 크고,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무리 많이 해봤자 그 위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이야기는 쪼매밖에 안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더 많이, 10배, 20배씩, 사람들은 하고 있죠. 예. 저 역시도, 옛날에는 참 그랬습니다. 예. 이제 그런 면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지금은, 제가 좀 많이, 좀 잘 이렇게 알아차리고, 아, 이렇게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음식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제 이 몸이 지금 증명을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몸무게 100kg, 이제 그냥 평균, 그냥, 뭐 살 쏙 빠질 때 100kg예요. 그리고 기분 좋으면 뭐 105, 뭐 107까지 이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89.9kg입니다. 어제 몸무게 재봤거든요. 89.9. 저는 89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팬티까지 벗어볼라 하다가 이제 그거는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만 딱 벗으면 89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불과 한 5, 6개월 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묵고 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예, 뭐 그냥 평소에 먹는 거 먹고 그거 했는데, 이제 방금처럼 이 마음을 싹 바꾸고 나니까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이제 제한테 계속 이렇게 들려주고, 또 부정적인 거는 이제 그 무게를 이렇게 계속 낮추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몸이 그냥 되게 이렇게 좋아진 걸 느낍니다. 요 옆에 배도 지금 쏙 빠졌거든요. 네. 옛날에는 이게 블루게 별명이 이미 18개월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쏙 이제 빠져버렸죠. 자, 그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미생물들도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어떤 걸 먹어도 피가 되고 살이 되기는 어렵죠. 소화되는 것도 이상할 정도로 막 그냥 먹어도 아침에 밥 먹은 게 저녁까지 소화가 안 되는, 그게 이 미생물들이 얘들도 좀 식성이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고 긍정적이고 아주 활력차게 해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어지간히 많이 먹어도 얘들도 지도 뱉어지게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 딱 지켜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이야기에 퍽 젖어 있으면 얘들도 퍽 그렇게 젖어가지고 뭐 밥 한 큰 먹었는데 그게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돼요. 예, 심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도 소화가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미생물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 마음속으로 하는 이야기. 예, 끝없이 우리는 대뇌이거든요. 자기한테 하루 종일 뭔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근데 그게 부정적일 때는 결정적으로 미생물들한테 기운 빠지게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에 좋은 발효 음식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